자, 또 이어서 372페이지 정비사업 시행 절차 일환으로서 시행자가 이제 등장하면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인가를 받고 인가 받으면 바로 이제 사업에 본격화 들어가는데요. 그 사업 시행계획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 시행계획서 파트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체크하면 되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시행자라면 다 작성한다. 1번, 사업 시행에는 정비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에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는 또 시행 규정을 작성하거나 이렇게. 이때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시행에서 포함될 내용이 있죠.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 이 사업 시행계획서가 딱 작성돼서 확정 고시 되면 사업장에서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계획서를 시행자가 짤 때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사업 시행자 자, 정비 사업은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이 안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정비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들 바로 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계획서를 다 작성한다고 그랬죠. 그래, 이 시행자들 이 안에 들어 사업할 때 이렇게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작성해.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 게 아니라 이미 확정돼 있는 이 안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시장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군수가 결정 고시해놓은 정비계획 있잖아요. 이 계획에 맞게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요. 이 계획서. 그래, 이 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이 계획서대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관할 시장군수 등한테 인가시행 이렇게. 이때 사업 시행에서는 사업을 하게 한 내용을 담아야 되겠죠.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거죠. 자, 거기 보면은 토지 용계. 이 안에 토지는 이쪽은 무슨 주택지겠다, 이건 도로 듣겠다, 상가 듣겠다. 이렇게 토지 용계획을 집어넣고 건물 배치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계. 이주 또 주민의 이주 대책. 여기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이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또 임시 거주소 어떻게 만들겠다. 세입자 주거 이주 대책. 그 다음에 5번. 이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여기가 사람들이 다 이사 가지고 완전히 밤이면 속된 말로 캄캄해요. 그래서 여기 잘못되면 우범지대가 될수 있거든. 그래서 5번.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여기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CCTV를 폐쇄로 텔레비전 나오지, 이거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이렇게 하겠다. 여기 사람들이 다 이사 가지고 이제 텅텅 빈단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6번,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설비율. 아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무슨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집어넣을 필요 없을까?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법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얼마 줄 것인가? 이것은 재건축과는 무관하고 있어. 재건축사 봤을 때는 가르쳐, 여기 사업시행계획서에다가 임대주택 건설 문제는 집어넣지 않아요.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할 때만 임대주택 건설비를 계획적으로 넣으라고 돼 있냐?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만. 그래서 재건축은 여기 줘야 된다. 그 다음에 7번. 소형주택. 이 소형이라는 것은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해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데 이 소형주택 건설 계획은 어떨 때 건설하냐?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면 건설을 해야 돼요. 그 사업장 안에 이 사업장에서 사업할 때 건물에 적용되는 그 용적률 있잖아요. 용적률은 이 정비계에서 이미 확정 고시해놨어. 야, 여기서 정비 사업할 때 용적률 얼마다? 이렇게 딱 확정 고시합니다. 그래서 정비에서 정한 용적률을 정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정비에서 정한 용적률에 대비 더좀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소형을 좀 내가지고 만들어서 사업할 때 우리 서민들한테 공부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이러면 용적률을 대폭 완화받을 수 있어. 근데 무슨 사업할 때는 이 규정을 적어야 했냐? 주관경 개선 사업은 그 자체가 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주관경 개선 사업할 때는 소형 주택 건설 계획은 집어들 필요 없어요. 소형 주택 건설 계획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할 때만 바로 사업 시행에서 집어들 수 있냐? 재개발하고 증축. 그리고 이 사업 시행 계획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이런 건축 계획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집어넣고, 교육수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내용, 정비구역부터 여기 정비구역 200m 이내 뭐 학교가 있다, 이렇게 교육설 있다 그러면 사업할 때 시끌벅적하면 얘들 그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정비구역 200m 있으면 그 교육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계획서에 다 집어대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할 때 들어간 돈 얼마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정비법상 이런 것도 사업시행에서 집어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다 했죠. 6번 보면은 아까 6번 저 밑줄 큰 거, 7번 밑줄 친 거 있었죠. 6번 보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임대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따른 임대택 건설 계획은 무슨 사업할 때는 집어넣는 거 아니다고요? 재건축 사업의 사업신계가 작성하는 사업신계에서는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랬죠? 임대택 건설 계획은 주관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신계에서 포함하는 내용이다. 7번 이 7번에 아까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계획은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시행 계획서, 사업 시행에서는 포함하는 사항이 아니죠. 소형주택 건설 계획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할 때만 시행자가 집어드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시행에서 포함하는 사항이다. 이걸 좀 봐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사업 시행 계획서는 또 어떤 것도 있냐? 13번에 보면 14번 있어. 13번에 14번. 기존 주택의 철계획서도 집어넣어야 돼요. 기존 여기 사업장에 있는 거 노후불량화된 건축물 있잖아. 이렇게 이걸 어떻게 철거해서 없앨 것인가? 이걸 사업 시행에서 작성할 때 이거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이것도 집어듭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 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이런 것도 집어넣죠. 이 정도만 좀 읽어두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사업 시행계획서를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가는데 누구한테 인가 받아가냐? 마지막 줄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서 들고 시장군수한테 갑니다. 314페이지 시장군수한테 제출해서 사업 시행계획서를 받는구나. 누가 인가권자냐? 정비법상 인가권은 대부분 시장군수가 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정비법상 인가권은 시장군수 등이 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사업 시행계획인가 관리청계획인가 주공인가 다 누가 행사한다고요? 시장 군수도. 자, 그 정도 보시고 314페이지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 시행 계획서 제출이 있으나부터 며칠 내에 인가비를 결정해서 시행자한테 통보해 주면 되냐? 60일 이거 하나 딱 받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375페이지 동그라미 6번은 잘 나오니까 6번은 꼭 봐두셔야 합니다. 6번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아까 이 사업할 때게요.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때는 누가 시행자가 돼서 일반적으로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자가 만드는 재개발 사업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하기도 하고 토의동 소자 20몇 명만 조합 안 만들고 토의동 소자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네들이 사업을 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시장 군수 등이 이네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권리관계 분쟁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좀 어렵다, 곤란하다. 그때는 시장 군수 등이요. 직접 사업 시행자가 돼서 대신 사업을 할 수 있고 바쁘면 바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보내기도 하는데 특히 이자가 시행자 신을 받아서 이네들 대신 이렇게 들어가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 이자가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지금 사업 시행에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시장에서 했다. 그러면 야, 지정개발자 너도 이 사업 하다가 재개발 사업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너 믿음이 안 가. 그래서 너 돈 좀 걸고 들어가라. 라고 사업비의 일부를 미리 예치할 수 있어요. 이때 예치 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범위에서만 예측할 수 있다. 이 수치를 꼭 아셔야 돼요. 몇 퍼센트냐? 20%. 누가 사업을 하게 될 때 지정개발자. 누가 예측할 수 있냐? 시장수가. 예측하게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미지가. 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봐두십시오. 이렇게 만약 사업비 20%를 예측했다면 사업비가 천억이 있다. 그러면 천억 20%도 만만치 않지. 200억이다. 이거 많은 거죠. 이때 이 돈은 어때? 시장에서 예측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챙겨가는 거 아니죠. 이 지정개발자가 인가 받아가지고 사업신가 신청 인가 받고 사업에서 사업 다 끝냈다. 그리고 돈 주고받을 거 다 청산했다. 청산하고 청산물 다 주고받고 마무리했다. 그러면 깨끗하게 사업 끝냈으니까 야 이거 너 받아가 200억. 고스란히 다시 반환해줍니다. 뭐가 있고 나면요. 청산업 지급에서 다 깨끗하게 완료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거 없으니까 돈 받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번에 마지막에 이 H되어 있던 H금은 뭐가 완료되면 다시 반환 받아가느냐. 청산금 지급이 완료될 때 반환 받아간다. 받으십시오. 자 나머지는요. 자 가로 2번에 1번 볼까. 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말이죠.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시행자가 작성해서 바로 쭉 우리 그 토이동 소자들 이분들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공람을 시킵니다. 시장 군수가 지금 접수를 했어. 사업 시행에서 접수했어. 이렇게 시장 군수들 인가 시행 들어왔어요. 그때 인가를 내주면 사업은 급속도로 진척됩니다. 급속도로 진척돼요. 바로 종전가도 이제 확정들하고 감정평가범 동원해서 진척되는데 이때 인가 신청을 받았던 시장군수 자기들이 시행자 해가지고 이거 확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미리 이쪽에 있는 친구들로 의견 듣기 위해서 14일상 공람을 하게 합니다. 이때 공람 기간이 주어지면 의견이 있는 친구들은 의견서 내면 돼요. 타당한 반영해 줍니다. 그 내용이 기억과 니은에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장 군수가 오케이 이 계획서도 사업해도 된다라고 딱 도장 찍고 인가 고시했습니다. 376페이지로 가죠. 376페이지로 가서 보면은 그 박스 이제 사업 신가 고시에 따르면요 사업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 시행하도록 이 계획에 대하여 인가 고시 내줬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거 사업에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뿌시고 집 짓고 그럴 건데요. 여기 농지가 있던 뭐 임야가 좀 포함됐다 그럴 때는 절차를 간소화해 주기 위해서 376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 다 받은 걸 간주해버립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간주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여기다 아파 1000세대 된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간주해요. 그리고 여기다 관리사무소 뭐 상가를 넣는다. 아파트 한 대 입고하면 상가 있죠. 그런 것들은 건축법상 건축을 받았는데 3번 건축법상 건축을 받은 거 간주합니다. 여러 가지 가사 건축물 건축과 축조 신고 다 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공공택 특별배달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받은 거 보고요. 그 다음에 3번 여기에 농지가 있다면 이렇게 농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 중에 허가도 받은 거 보고 신고 대상을 다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여기에 산지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산지 갈법상 산지점 허가를 받은 겁니다. 등등등.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업 허가 개인하수 처리 시설 설치한 거 간주합니다.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을 받은 거 간주인데 뭐가 떨어지면요. 사업신가 고시가. 그래서 사업신가를 내주는 시장수 등은 미리 그 관련 인허가권을 지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가고시를 해주거든요. 이때 인가고시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다 받은 것 간주해서 절차의 간소화를 기여해서 사업을 힘차게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 이때 이런 건에 대한 인가를 내주고자 하는 시장수 등이 협의 요청을 했다 관계기관장한테 그러면 그네는 30인의 의견 주셔요. 박스 밑에 기억.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인가를 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 기관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 협의 요청을 받았던 기관장들은 요청 받았을 때 며칠 내 의견 제시하냐? 30일. 30일 내 의견을 제출하면 협의 이루어진 것 간주해서 바로 진행. 니은 이 사업 신가를 내주고자 하는데 이 사업장으로부터 200m 내 교육실이 있어. 교육실. 200m 이내 학교 같은 것이 있다. 여기 사업장부터 200m에 뭐 학교가 있다. 학교. 그럼 시끄럽겠죠. 그래서 학교 책임자가 교육장, 교육감이 있죠. 그네들하고 꼭 협의해야 됩니다. 니은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신가를 하거나 자기가 시행교에서 작성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정비교육부터 200m에 교육실이 있다면 그쪽 책임자하고 꼭 협의해야 된다. 교육장, 교육감하고. 디귿 시장 군수 등은 천재병 그 밖의 불가피한 사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런 기관장, 교육감, 교육감, 교육장하고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신고를 내줄 수도 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고시 있죠. 이때 사업신고를 하게 되면 고시를 해줘요. 고시. 이제 다 마무리 됐습니다. 고시가 이루어지면 사업을 이제 급속도 진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신고 고시에 떨어졌다 합시다. 이 사업장에서 이제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고시가 떨어졌다. 시행자가 시장군수에 가지고 작성해서 인가 안 받고 바로 고시했다. 이렇게 이 고시가 떨어지면 아까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거 간주하죠. 절차가 이제 간소화되어서 사업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거기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기 사업장 안에 A꺼 전 뭐 땅하고 집이 있었다. B꺼 땅하고 집이 있었다. 그러면 이네들꺼 종전토지 건축 가격을 싹 결정해요. 가격. 종전것을 다 결정해요. 언제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신가 고시가 있은 날. 오늘이 그날이다. 그러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의 가격을 싹 매깁니다. 왜? 저거 철거해야 되거든. 다 철거하기엔 다 매겨요. A것은 얼마다, B것은 얼마다 이렇게. 그 시점이 이거예요.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에서 매깁니다. 그래 이때 다 그 종전가가 다 매겨졌다 합시다. 매기면 내 집은 얼마다라고 이제 기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분들 자기 거 집 여기 놔놓고 이제 이삿짐 싸고 나가는 거예요. 이삿짐 싸고. 이삿짐 싸고 나갑니다. 이삿짐 싸고 나가면 이 지역이 텅텅 비겠죠. 텅텅 빈단 말이에요. 밤이면 텅텅 빈. 근데 아직 이사를 갈 준비를 미처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도 이 지역에서 범죄자들에 의하여 노출되면 안 되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사업신가 고시에 따르면 인가됐던 시장, 군수 등이요. 관할 경찰서장한테 여기를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방범 좀 세우고 해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가로 3번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 계란말 써보세요. 계획이 빠졌는데.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한테 통보를 하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 후 정비역 내 주민 안전을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또 경찰서장한테 박스 안에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뭐냐? 여기 좀 순찰 좀 강화 좀 해주세요. 순찰 초소 설치해가지고 범죄 예방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관할 경찰서장 이네들이 와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겠죠. 가로 4번. 이때 이 사업시행에서 작성해서 인가 받으러 가는 시행자 여기에 멀쩡한 건축물 딱 하면 이건 안 부시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이건 리모델링해서 사업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할 수 있어요. 동그란 1번. 사업시행에는 일부 건축물로 전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에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전치된 또 리모델링 건축물, 건축물 토지가 설령 주택법, 건축법 관련 규정에 좀 적합하지 않더라도 사업신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설령 좀 맞지 않더라도 내줄 수 있다는 거. 사업을 원활하게 나가기 위해서. 3번은 통과하고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신가 고시가 떨어지면 종전가는 자 확정이 돼요. 그래서 내 것은 얼마다 얼마다 다 알고 가니까 이삿짐 싸고 나갑니다.
그래 이때 이 사업신과 고시가 있는 약신에서 우리 법에서 야 120이네. 사업신계 네가 자 이가 지금 여기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에요. 그때 사업신계는 이 사업신과 고시가 떠나부터 120이네. 바로 이네들한테 여기 있는 토지동호수자한테 야 너네들 이제 분양신청하려면 해라. 이네들한테 분양신청하도록 통지를 해줘요. 분양신청해라. 이렇게 통지합니다. 너네들 종전가는 얼마였다. 종전에 너네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하고 건축 얼마였는데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지금 아파트 다 85 제곱미터로 만들어서 3억에 아니면 5억에 일률적으로 지금 주려고 한다. 근데 종전가가 3억에 안 된 상황. 근데 지금 이게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주려고는 그 아파트 분양가 추정액이 5억이다 그러면 야 5억이 된 사람은 그대로 바깥이면 되니까 놔놓고 5억이 안 된 사람들은 5억에 맞게 분당 얼마 내야 된다. 또 6억을 가지고 6억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억을 오히려 청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이게 분양신청하도록 하는 통지체. 이렇게 분담금 내역 같은 거 종전가 이런 거 자세히 알려주고 분양신청 하려면 하세요라고 분양신청 기관도 청에서 알려줘요. 이렇게. 시행자 알려줍니다. 며칠이나 하냐? 120이네. 그 내용이 377페이지 나와있죠. 사업신청은 사업신과 고시가 있은 날부터 또 사업신 계획 인가 후 시공을 선지하는 경우가 있거든. 사업신가 후 시공을 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 이 사업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에 그 시행자가 토지등호 소유자다 그러면 사업신 계획 인가 후 시공을 선지하거든. 그럴 때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한 날부터 120일에 분양공고를 하면 됩니다. 네. 분양공고 하면 돼요. 토지동호시한테 분양신청하도록 통지해주고 그리고 일관심에다 분양공고를 합니다. 다만 토지동호소자 한 명이 시행하는 재개발 때는 굳이 자기 혼자 하니까 이런 분양통지 분양공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넘어가 보시고 그냥 분양통지하게 될 때 어떤 내용을 통지하느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이게 바로 시행자가 토지동호소한테 분양신청하세요라고 통지하는 상이에요. 그렇다. 시행자가 분양통지할 때 통지사항이다 이렇게. 그래 분양 대상자별 저기 있는 친구들이 분양 대상자죠. 조합원들이. 그래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로 명세 그 가격을 언제를 기준하냐. 이 사업신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이에요. 체크. 사업신과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 정전가는 얼마다. 그리고 사업신가를 받기 전에 저 갑둥이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래돼서 붕괴 의뢰가 있고 그래서 그자한테 허가받고 시장사한테 철거 받아 부셔버렸어. 그러면 그 철거 허가 받은 날 기준으로 매겨놔요. 종전가. 너네 것은 얼마였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 분양 대상자를 분담금 추산. 야 너는 분양시하면 너는 얼마 내놔야 된다 이런 거 다 알려줘요. 분양시장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잘 그때까지 신청하세요. 이 기간 지나버리면 분양시장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분양시정 기간은 봐보세요. 오늘 전해들한테 통지했다 그러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의 범위에서 정해요. 이 기간이 여의치 않다 하면 20일을 더 연장해도 돼요.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분양시정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잘 정신 차려가지고 기간 놓치면 안 돼요. 놓쳐버리면 이제 분양을 못 받고 현금 청산 받고 나가야 돼요. 이 기간이 중요하겠죠. 자, 가로 2번을 보면 분양시정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토지동호소한테 통지한 날부터 그만 체크. 30일 이상 60일 내 범위에서 정해서 알려줘요. 다만 밑에 줄 분양시행 기간은 며칠을 연장해도 되냐? 20일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로 3번 이때 분양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기업, 대지 또는 건축물. 이 법에서 대지가 나왔다. 또는 건축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정비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될 새거예요. 새거. 분양받게 되고 새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것, 사업부터 하기 전에 있는 땅들은 토지 또는 건축물 이렇게 표현하죠.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은 아직 정비사업을 해서 만들지 않는 헌 것. 이건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새거. 이거 이해를 하셔요.
그래 대지 건축물 하면 새 겁니다. 이거 분양받아 갈 수 있는 것이죠.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록소유자는 분양시행 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시행을 해라. 언제까지 하라고? 분양시행 기간 내. 자,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세요. 디귿이 중요해요. 디귿을 보기 전에 니은도 한번 볼까요? 사업시행자는 분양시행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과 변경으로 세대수 주택규모가 달라졌다. 그리고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그렇게 되면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의 여기를 거친 경우 분양시행을 하지 않는 자 분양시행 기간 종료 이전에 바로 분양시행을 처리한 자에게 분양시행을 다시 하게 하는 절차도 있구나. 디귿, 이 투기 과주가 지정된 장소에서는 정비사업에서 관리청에 따라 분양 대상자 그 세대 소관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조합원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 최초 관리청에게 인가를 받은 날부터 말이죠. 5년 이내는 다시 분양시행 못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받죠. 5년 이내는 분양 투기 관리에서 분양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어떠한 경우는 가능한가? 상속과 결혼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분양시행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을 때도 분양시행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상속과 결혼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 이 분양시행 기간 내 분양시행을 하지 않는 자, 포기한 자, 분양시행했다 처리한 자, 분양받고 싶었지만 바로 기준에 미달려서 제된 자, 이런 자들, 이런 자들. 그리고 아까 투기 과일주거에서는 5년에 분양시행을 할 수 없었기에 분양시행 못한 자, 이런 자들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거기 보면 오른쪽 보면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4번 있죠. 이런 자에게는 손실보상에서 줍니다. 378페이지 동그란 기억 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이 인가 고시가 된 다음날부터 90인의 박스 안에 있는 그런 4명하고 만나가지고 손실보상 협의를 해요. 다만 이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행에는 분양시행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이때 바쁘지 않으면 이때부터 그 친구들하고 분양시행 기간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이네들하고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바쁘다. 분양시행 기간이 끝나가지고 지금 관리처분 계획도 수립하고 또 공람시키고 또 인가 시작하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인가를 받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반대파들하고 여기 친구들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하면 돼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 자, 그러면 90인의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가고요. 그 만약 90일이 될 때까지 협상이 결제됐다. 협상을 못했다. 379페이지 니은 하죠. 사업시행자는 90이라는 기간 내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90이라는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인의 이제 보상 금액을 강제로 확정하는 수용 재개를 토지청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법원에 따라 이 친구 거 팔고 나가도록 해주세요. 판결 좀 내려주세요라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그래서 보상 금액을 그렇게 강제로 결정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2번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나와있죠.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